자, 안녕하세요. 이제 4강 가는데 지금까지 그 문항수를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이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학습은 그 학습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이 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보자마자 답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것은 뭐 3번, 4번 보고 뭐 5분, 10분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출제를 해놓은 것들은 대부분 그런 형식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자체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 문제 푸는 것에 2배에서 최소한 3배 정도까지 더 걸릴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얘기해요. 자, 뒤로 가면서 봅시다. 12번에서 이제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 그랬는데 마지막 문장 봤더니 to count as blind.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봤는데도 그냥 감이 안 와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있는 뜻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일이 올라간다? 이거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있으니까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봐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근데 이제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아는 게 기본적으로 편해요. 첫 문장을 일단 한번 보고 내려봅시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말끔하지가 않은데 참고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윗문장 하나 더 올라간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문장이니까. 근데 위에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아니면 한 문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는 기본적으로 드러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게 오히려 감 잡기가 좀 편하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 그래서 첫 문장 가보면은 creative genius. 창의적인 천재성이죠. 그러니까 천재도 되지만 천재가 될 때는 이제 그 관사가 붙는 거고요. 쓸 수 있으니까 창의적 천재성이라는 것은 작동을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맞춰서로 보면 돼요. 거령 2는 따라서도 되고 맞춰서. 다인의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 그럼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의성도 결국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보자면은 창의성 이퀄 진화되는 것이다. 이 정도예요. 그죠? 진화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카운트에서 블라인드 했을 때도 여기 바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일이 바로 연결을 시킨다? 이거는 여기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환도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핵심어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거의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무지 쉬운 거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만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 이건 지금 질이 좀 떨어지는구나 뭐 이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바로 가기가 좀 이제 그래서 좀 더 봐줘야 되겠죠. 그 어떤 그 진화 과정에 어떤 측면이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봐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에 따르면은 Nature creates many possibilities through blind trial and error. 자연이라는 것이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여기서 가능성이라면 어떤 창조적인 그죠? 천재성의 가능성으로 보면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Blind trial and error.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냐면 Blind trial and error라는 이 단어가 일단 중요해져요. 원래 trial and error 그러면 시행착오잖아. 그죠? 시행착오는 많이 시도해보고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Blind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마지막에서 여기서 1급 봤을 때 이놈과 이놈이 있어요. 그럼 의미는 일단 여기에 실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개념은 결국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단어를 봤을 때 블라인드라는 개념이 랜덤이라는 단어, 무작위적인이라는 단어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그 알아낼 수 있으면 좀 이제 감이 온다 그런다면 좀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별로 안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그러니까 계획을 짜놓고 가라기보다는 무작위적으로 시도해보고 그냥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이제 그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And then 그런 다음에 Let the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decide. 그런 다음에 놔두죠. 자연 여기서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자연 도태입니다. 그 환경이 결국 이 환경에 맞아서 그 이제 살아남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이제 자연 도태 과정이 자연 선택 과정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이 결정하도록 놔둔다 하는 거죠. Which species survive? 어떤 종이 살아남을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제목으로 갔을 때, 가령 이제 제목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진화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창의성이 아니라 천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최근에 그 제목이나 주제가 영어로 나왔을 때 제목 주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되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천재성이 비유가 되는 진화가 천재성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제목에는 천재성이 들어가야 되지 진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교묘하게 단어를 이제 섞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이제 살아남을지를 자연 선택 과정이 결정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n nature 그럼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사실상 예의 형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이놈하고 일이 바로 연결시키는 게 사실상 만만해 보이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제대로 안 잡혀서. 계속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시험 삼아서 그냥 가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의미 자체도 저도 좀 안 잡혔을 거란 거예요. 카운트 자체가. 원래 카운트는 여기서는 뭐야, 그 뭐라고 여기다 정도라든가 뭐 이제 그 해석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뒤로 갑니다. 자연에서는 95%의 새로운 종들이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에러가 있다. 여기 실패는, 그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고, 다 죽게 된다 하는 거죠. 살아남지 못해요.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그러니까 단기간에 죽게 돼요. 가령 이제 씨앗이 100개가 뿌려졌다. 그럼 95개는 죽고, 이 얘기로 보면 되겠죠. 거북이가 알을 낳았어. 바다 거북이. 근데 새끼 요만한 것들이, 뭐 그, 거북이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나 봐요. 생존율이. 새끼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 대상 뭐냐면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성이라는 것이 is similar to. 그럼 여기서 같은 according to 개념처럼 여기서는 similar to. 유사하다 하는 거죠. 천재성이라는 것도 유사합니다. 이 생물학적 진화론과 진화와 유사합니다. 인데, 문법대중주의라고 인데, 그럼 뭐라는 점에서. 그것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을 unpredictable generation of large quantity of alternatives and conjecture. 많은 양이죠. 많은 양의 대안이에요. 대안과 컨젝처, 어떤 추측이라는 얘기죠. 추측의 생산, 예상치 않은 생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눈에 지금 그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제너레이션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에 적응해서 어떤 개체가 어떤 종이 살아남으려면은 거북이 같은 경우 내 종이 번식돼서 살아남으려면은 알 다섯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 다섯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95개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거. 그래서 뭐요? 많은 양에 대한 여기 이제 단서가 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은 양에 대한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블라인드라는 것이 여기는 unpredictable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unpredictable 단어 자체가 그래서 많은 양의 대안들이라는 얘기죠. 대안이나 이 추측의 많은 양을 예상 가능하지 않은 많은 양을 생산해낼 것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 도태와 이제 그 관련해서 본다면은 씨앗이 100개가 뿌려졌을 때 95개가 죽으니까, 그죠? 나머지 5개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95, 이제 전체 100이 있다 그러면 95가 이제 죽을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대안적인 그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시다. From this quantity of alternative and conjecture.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제 씨앗의 생산으로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창의적인 상의력의 생산의 씨앗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또 지니어스 여기서는 천재성이라는 거죠. 천재성이 retains the best idea for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그래서 이 천재성이라는 것이 보유를 한다, 유지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이제 남기는 것이 95개가 될 텐데 그게 최고의 생각들을 유지시키게 된다. 95%는 사라지고 그러면 5% 아이디어만 남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더 나은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전달이라는 얘기인데 내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게 하는 걸로 보세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전달이라는 개념은 생물로 보자면 5%가 살아남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An important aspect of this theory, 이 이론의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이 이론에 이제 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is that the idea죠. Unison means of producing variation in your ideas. 네가 뭐 할 필요가 아니면 어떤 수단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수단이에요. Producing variation. 여기서 variation이란 이 단어도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이 variation은 다른 것, 이종, 변종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령 95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종이었다. 그런다면은 천재성에서 보자면은 사장될 것이었다. 그러면 5%가 좀 다른 것의 개념으로 보는 게 이제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 차이점들 다른 것, 변종, 이종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만들어낼 수단을 네가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너의 아이디어에 있어서. And 그리고 이 대선 또 여기에 대다고 같이 갑니다.
원래는 책이 없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And for this variation to be truly effective. 그리고 이러한 변종이나 변화, 차이점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변종이 truly effective, 진정으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종이라는 것이 95%에 속하지 않고 5%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세요. 생존 가능한 천재성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려면은 it must be blind. 이것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블라인드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블라인드한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to count에서 여기서 이제 count는 세다 하는 건데 생각하다도 되고 여겨지다로 보면 돼요. 그래서 블라인드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어째야 된다. 그럼 한번 봅시다. Alternative variables must be excluded. 대안적인 이, 여기서 이제 변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이 variables라는 것은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상수의 개념과, 저는 상수의 개념과 변수의 개념, 상수라는 얘기는 이미 정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죠. 변수라는 개념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variables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는 variation이라는 단어를 고쳐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서 variation이라는 것이 alternative variation 이 경우가 돼요. 그래서 alternative가 한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 unpredictable alternative 이것도 지금 alternative 자체도 변수의 개념입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럼 제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적인 것은 남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된다. 이게 지금 제거되어야 된다가 안 되죠. The related theory must be formulated. 관련된 이론이 반드시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블라인드 해야 된다니까는 unpredictable 해야 된다, 블라인드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The variations are shaped by unrelated factor. 이 변종으로 봐도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변종이라는 것은 형성되어진다. 변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변화, 변종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unrelated factor. 그래서 여기서 지금 unrelated factor 이 부분 자체가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죠. 무관한 요소가 blind factor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답은 이게 갑니다. 4번에서 같은 경우는 the constant factor should be fixed in advance. 여기서 constant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constant. 상수적이라는 얘기죠. 항상 변하지 않는 이니까 상수적이니까 상수적인 요소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반대다 하는 거죠. 여기서 constant가 아니라 unrelated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You must eliminate unpredictability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걸 제거한다 그러면은 정해진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어만 틀리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이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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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같은 의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지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이거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원래는 이 빈칸으로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긴 경우는 안 한다 하는 거죠. 그 포인트는 이제 블라인드라는 이 단어 쪽에가 지금 실리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위를 봐서 이게 답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천재성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자면은 천재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 제목을 쓴다 그러면 천재성은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창의적인 천재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나온다. 그럼 이것 자체는 제목이 되죠. 근데 이 제목을 안다고 해서 여기가 바로 그 이게 딱 떨어지냐 그러면은 느낌이 안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쉬운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재진술이니 뭐니 해가지고 쉬운 문제 맨날 풀어봤자 어려운 문제를 마주치면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훈련 자체를 강도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전개 방식이라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봐야 된다고. 뭐 100% 재진술에 입각해서 문제를 만들었다. 이 문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가봅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그 가보죠. 이게 중간에 가 있는데
중간에 여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중간을 딱 보려고 했더니 여기가 뭐가 보여요? For exampl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빈칸이라면 For example이 아닌 윗부분에서 나오든가 이제 그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게 주제 제목성 그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의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큰 틀 빈칸이 되는데 여기서는 For example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는 작은 틀이다 하는 거야. 작은 틀이었을 때 조건 형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결과로 나온다든가 이게 이제 다양하게 나와져요. 그래서 어느 부분일지 알 수가 없어요. 발제하는 거지. 그래도 이게 무엇의 예를 드는 건가 이걸 알려면은 위를 봐주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그 편하게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보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앞으로 간다 했을 때 여기서 앞을 봐도 when 이렇게 나와. 근데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when이나 if나 in이 나와도 사실상 구체적인 사례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럼 큰 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오히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내려봅니다. Researchers have learned, 연구원들은 알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when people experience painful emotion, 사람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게 됐을 때 they find creative ways to minimize their pain. 그들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고통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만 나왔을 때는 최소화시킨다 이게 답으로 가질 않아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쓰느냐까지 나와줘야 돼요. 항상. 좀 더 갑니다. They distract themselves from their misfortune. 여기서 distract라는 얘기는 원래는 즐겁게 하다도 되고요. 원래 정해져서 한 가지만 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벗어나게 한다죠. 뭐로부터? 그들의 이 불행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이제 다른 것으로 뭐 이제 그 distract는 원래 산만하게 하다가 있잖아요. 산만하게. 그러니까 불행 쪽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엉뚱한 쪽으로 기분 안 좋으니까 친구 만나서 오락이나 한 게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봐도 상관이 없고요. 이럽니다. Perhaps by visiting with friends, 친구를 이제 방문하거나 혹은 뭐 하면서 pursuing pleasurable activity. 자기가 이제 뭐 기분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뒤로 더 가봅시다. When distraction fails. 여기서 같은 이제 다른 조건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안 먹혔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안 먹혔을 때, 페일했을 때, 실패했을 때 They find a way to convince themselves that 그들은 방법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뭐 하는 거면 그들 자신에게 확신시켜줄 방법이죠. 대리아라는 것은 Their misfortunes are not really so serious. 그들의 불운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 아,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는 뭐 누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해야 되겠네. 근데 이 새끼가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에이씨 뭐 그 위로가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뭐 이건 뭐 친구 만나가지고 위로받을 뭐 그런 건도 아니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뒤로 갑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도 이제 어떤 예를 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사례를 들 때 이게 예를 드는데 이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든다 가령. 그러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상황으로 예를 든다. 아니면 삼성 정치 이제 그 B에서는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우리 국가 경제. C에서는 이제 대기업. 그죠? 대기업 사장 입장. 누구예요? 이재용이나. 그죠? 이재용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뭐 이런 식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이 큰 틀에 맞춰서는 똑같은 어떤 그 맥락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사례가 틀려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제가 얘기하는 작은 틀입니다. 이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나왔냐 하는 거. A man criticized by his boss.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꾸중을 들은 사람이죠. 비난받은 사람. 대빵한테 욕먹은 사람이 어쩌면은 my minimized impact of that criticism. 그 비난의 충격이죠. 영향이나 충격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뭐함으로써?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 뭐함으로써 그러면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은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이 부분 예를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놈이 이것의 예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Deciding that. 결정을 하면서죠. 대리하라고. His work performance was substandard. 그의 일이
표준 이하였다고, 그의 수행이죠. 수행 능력이 표준 이하였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결론 내린다 하는 거죠. 컨클루드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because of colleagues' interference.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누구의, 동료의 방해 때문에, 이렇게 돼요. 동료의 방해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동료의 방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게 나와야 돼. 아주 뭐 중요한 거 아니었지 뭐. 이렇게 한 가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동료의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둘 중에 한 가지. 한 번 여기까지 왔을 때는 밑에를 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 안 가도 되냐면 여기서는 people also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also가 나온다 치면 이건 별도로 또 다른 상황이 나온다 치면 다른 데에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쩌면 쓰냐 하면은 대장한테 욕먹었을 때 어쩜으로써 그러냐 하면은 뭐 별 볼 일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새끼 때문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의 방해, 동료의 방해 때문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으로써 그 이제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냐면은 being observed in it. 여기서는 비난이 되는 거죠. in despair. 그럼 절망 속에 절망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이 그 비난 속에 몰두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별거 아닌데 여기하고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서 그죠. 거기에 그냥 욕먹은 거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internalizing it in self-humiliation. 여기 self-humiliation이라는 것도 자기 뭐야 그 이제 그 humiliate라는 얘기는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모멸감 속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 하는 겁니다. internalize라는 것 자체가 internalize 내면화시키다 하는 것이 내 탓이오 이 의미가 돼요. externalize 그러면 외면화시키다 하는 것이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여러분 잘 좀 익숙해지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니에요. 의미상 이놈이나 이놈이 지금 같습니다. 내 탓이오가 아니라 이 동료 새끼가 방해해서야 이렇게 가야 되니까. regretting and correcting its cause. 유감스러워하지도 않죠. 왜? 심각한 것도 아닌데 뭐. 남 때문인데 뭐. 근데 그거 왜 유감스러워하고 그것을 수정한다? 그것의 원인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수행한 것의 원인을 수정하고 유감스러워해서 수정하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남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새끼가 방해해서 별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ttributing it to the force beyond his control.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힘에 로 그 비난의 탓을 돌리면서 여기서는 attribute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attribute A to B 그래서 그 비난의 탓을 누구에게로 돌린다?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forces beyond his control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동료 새끼의 방해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openness 그냥 welcoming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이 비난을 받아들여요. with open arms 그러니까는 팔을 활짝 벌리고, 그러니까 아 대빵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이제 꾸짖는 것은 대빵이 나를 아껴주기 때문이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As a chance for improvement, 향상의 기회라고 이것을 여기면서 향상의 기회로 대장이 욕하는 것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향상시켜야지 기꺼이 환영한다 비난을 이제 이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지금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우회만 봐가지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놈의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구조가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왜 이 형태를 제가 보여주냐면은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논리성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이런 지문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 평가원이나 그 이쪽에서 출제위원들이 안 내느냐 그러질 않아요. 자, 가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긴 포익 이전피고도 지금 필요가 없죠. 위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뒤로 갑니다. 뒤에 이제 그냥 계속 내려가 볼게요. People also find ways to pulling back circumstances out of their minds. 사람들은 또한 방법을 찾아요. 나쁜 상황을,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쁜 상황을 put out인 것 끄집어 내버리는 방법을 찾는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또 찾는다 하는 거죠. Study of memory show that. 뇌에 대한 연구죠. 기억에 대한 연구가 보여줍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People have a hard time remembering negative experiences.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결국 뭐냐면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또 대체하라는 걸 또 보여준다. 여기 대시 같이 가는 거죠. They often reinterpret negative experiences. 그들은 어쩐다는 거?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달리
해석한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reinterpret 이 단어 하나로만 보자면 reinterpret라는 단어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이렇게 돼요. 한 가지는 여기에 있었던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생각한다. 사소하게 여긴다. 남 탓으로 돌린다. 남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잊어버린다. 잊는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각기 틀려지는 거예요. 자, 뒤로 가봅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을 재해석을 하죠. 재해석을 합니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재해석을 해요. So that they are remembered as being less awful. 그래서 그들이 어쩌도록 그것들이 기억되어지도록이죠. 뭐하게 기억되어지냐면은 덜 심각한 걸 정도로 덜 이제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어지도록 실제로 그것들이 그랬던 거보다. 그럼 여기서 같은 less awful이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이놈 우연찮게도 이 위하고 연결되는 이 구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빈칸으로 넣게 그다지 이제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분이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런 구조였을 때 어휘 형태로 이제 변형시키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이거를 떠나서 자 뒤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령 리인터프리트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인터피런스 이 두 부분을 그 단어의 핵심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단어를 또 하는 게 가능할까? 여기서 디스트랙트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디스트랙트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내장이 너무 자주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와 빈칸 문제가 100% 달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들은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좀 큰 틀에서 언급이냐, 작은 틀에서냐, 뭐 비유적인 거냐 하는 여러 가지가 그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뒤에 거 가봅니다. 14번에서 바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여러분한테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다 그런다면은 좀 더 편해요. 일단 가보죠. Synergy refer to the effort of group. 이렇게 나오죠. Synergy라는 것은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Report는 이제 나타낸다 하는 건데, 나타낸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언급한다 해도 되고요. 시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했을 때 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룹의 노력이죠. 어떤 그룹의 노력이냐면 accomplishing objective. 어떤 목적이죠. 목적을 성취하는 그룹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고 해도 되고 목표라고 해도 돼요. That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No artist would think highly of. 어떤 예술가도, 여기서는 think highly of 그러면 중시하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이 대시, 이 of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진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도 그 중시하지 않는 목적. 그럼 어떤 예술가도 중시하지 않는 어떤 목적들을 그 이루는 그룹의 노력. 이건 말이 안 맞죠.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술가도 중시하지 않는 것을 이루려고 그룹이 모여서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번 가면은. No individual could attain alone. 어떤 개인도 혼자서는, 여기서 attain은 성취하다죠.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이죠. 그럼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죠? United devotion could undermine. 여기서 같은 United라는 얘기는 이게 협력이란 표현입니다. 여기서 United 그러니까는, 뭐야, 그, 시너지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헌신이라는 표현이 되죠. 이것도 노력의 개념이에요. 디보션 자체가. 그래서 그 통일되어진 헌신이라는 표현이니까 이제 협력이죠. 협력이 언더마인. 언더마인은 망치다는 거예요. 밑을 기반을 해치다. 그래서 협력으로 해로울 수 있는 일을 이게 지금 말이 안 맞고요. 4번에서 anyone can accomplish on his own. 여기서 on his own은 자력으로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집단이 하는 이것도 지금 안 맞아요. Independent creativity. 여기서 independent라는 개념이 individual의 개념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Solitary를 쓴다 해도 마찬가지고 고독한 외로운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상은 혼자라는 의미.
그 반대면 소셜이라는 것이 투게더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집단이라는 거, 그룹이라는 거, 이 개념으로 간다고. 인디펜던트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 쿨 어치브. 원래는 어치브 뒤에 목조가 있는데 그놈이 앞에 있는 대시예요. 목표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이 성취할 수 있는 위드 이즈라는 얘기는 쉽게요. 개인의 창의성으로도 혼자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업들, 목표를 성취하는 그룹의 노력을 말한다. 이건 말이 아니죠. 그 답은 우선은 그 의미 자체로만 가더라도 이걸로 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이 어찌해야 된다? 이 부분들의 의미가 제대로 구분이 돼야 된다. 단어 하나를 몰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해보냐 하면은 여기에서 같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시너지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개념, 그죠? 어떤 단어의 개념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개념 정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 definition에 해당하는 빈칸 자체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 자체가 가령 어떤 그 사회학 용어라든가 이랬다 치잔 말이에요. 사회학 용어라든가 이런 그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을 쫙 그 길게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한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개념 정의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단어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빈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 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간단하게 접근한 방법을 지금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이 다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서가 좀 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네 아닐 것 같네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느낌이 생깁니다. 첫 문장 가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is made of,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 공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심포니. 그 다음 무엇의 그 공연이냐 하면은 연주라고 봐도 되고 각각의 예술가들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이 각각의 이 대원들이 이 치원 플레이서 디프런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는 악기니까 각자가 다른 악기를 연주를 하죠. At various times. 다른 시간대에 harmonized, 조화되어진 채로 in tempo, tempo는 박자가 되는 거고 and volume, 소리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꽈꽈꽝, 꽝 할 때는 그때만 북소리를 친다.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심포니 오케스트라만 나온 거죠. Only the combined effort.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그 combine이라는 것 자체가 결합되어지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여기서 결합되어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여기서는 시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결합되어진 것 반대로 언론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써준 거고 유나이티드라는 것이 여기에 결합되어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언론의 개념이 인디펜던트로 나온 거고 이제 이런 것들 온온소온도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라는 개인의 개념으로 지금 나오는 이런 형태였다 하는 겁니다. Only the combined effort of all individuals. 단지 무엇만이 협력된 노력이죠. 이 모든 개인들의 협력된 노력만이 Can yield beautiful music.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어떤 음악이냐.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고 No single individual can ever hope to produce on his ow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하고 빈칸하고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No single individual. 어떤 개인도 혼자서는 can ever. 그러니까 No ever.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애죠. 혼자서는. 그럼 이 뒤에는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개인도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부분이 결국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여기를 먼저 가봤지만 여러분이 온다 했을 때도 여기까지 봤을 때 바로 내려와보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입니다. 이 따금식은 The orchestra may feature an individual artist. 이 오케스트라가 피처라는 얘기는 주인공으로 내세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피처링 그러면은 주로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케스트라가 모이긴 모였어. 근데 그게 사실상은 뭐 오길준의 피아노 그 콘서트 하는데 이제 그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피처가 이제 오길준이 되는 거죠. 한 개인 예술가들을 특징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 하는 거죠. However, 그렇지만은 She always acknowledged the other musicians of compliment. 그녀는 항상 어그너지 인정을 한다 하는 거죠. 다른 음악가들의 반주예요. 반주.
그럼 여기서 어컴파니먼트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협력의 개념이에요. 이게 컴바인드 에포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협력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또 피처드 아티스트는 주연인 연주자로 보세요. 이 사람은 알죠. 풀웰. 여기서는 풀리가 그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풀리의 의미로. 아주 잘 알려져야 되는 거죠. The beautiful music, everyone is enjoying. 모두가 즐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이 is the effect of synergy. 여기서 같은 경우는 effect of synergy 이렇게 나온다 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the effect of synergy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자체는 제목성이에요. 제목성.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저급 형태다 하는 겁니다. 시너지라는 것은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과업을 이루는 이 그룹의 노력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이래서 데몬스트레이션 of the magic of teamwork. 그럼 여기서 magic of teamwork도 역시 effect of synergy가 여기서 magic of teamwork 이렇게 되는 거죠. teamwork이라는 마술이다 하는 거죠. And the effective power of togetherness.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effective power of togetherness.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가 제목성이에요. 그죠? 이거나 다 제목성인데 너무 많이 반복되잖아. 그럼 이렇게 많이 반복되면 이걸 제목으로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high level corporation, no individual effort could ever accomplish.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았다는 걸 알겠죠. 이것이 이제 정점이다 하는 거예요. 협력의 정점이다. 이것도 제목성이 되겠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죠? 협력의 정점입니다. 근데 어떤 협력의 정점이냐 하면은 어떤 협력의 정점이냐.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가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죠. No individual effort could ever accomplish.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놈이나, 여기에 있는 이놈이나 지금 다 세 개가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쉽다 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재진수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1+1+1은 5거나 어쩌면 1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외우세요. 선택지 단어를 몰라가지고 깨진다 그런다면은 무척 억울해집니다. 자, 15번에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밑에 보고 자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쭉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보는 게 낫겠죠. Insofar as any inquiry in scientific research is a secret one. 뭐 하는 한이죠. 어떤 연구, 조사입니다. inquiry라는 거, 조사.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이제 조사가, 이렇게 보세요. 조사가 비밀스러운 것인 한은, 그러니까 비밀 조사일 경우 이렇게 되죠. 비밀 연구, 이제 연구니까. 비밀 연구라면은 In natural limit, all those engaged in carrying out from effective contact with their fellow scientists.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연구가 비밀스러우면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비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뭐냐 하면 앞에서 이게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비밀로 하면은 비밀이 콜 제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비밀이 콜 제한 요소가 있다. 그럼 제한 요소가 없으려면은 공개해라. 이렇게 되죠. 제한이 공개해라. 숨기지 마라. 이게 지금 포인트가 돼야 돼요. 해결책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더 가보면은, 그것은 당연히죠. 당연히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인데, those who와가 상관되어 있어요. who와는 관련되어진, 연루되어진, 그 연구를 하는데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제안한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데 있냐면, caring 이라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죠. 여기서 is라는 것은 이 inquiry로 보면 돼요. from effect of contact with their fellow scientists. 그들의 이제 동료 과학자들과 효과적인 접촉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관련된 이 모든 사람들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degree of secrecy, 비밀스러움의 정도예요. 비밀스러움의 정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 정도가 문간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회사 입구에서부터 차단하느냐 아니면 연구실만 못 들어오게 하느냐라든가 뭐 이 정도로 본데 이제 그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Some big firms are engaged in research.
어떤 큰 회사들은 삼성이라고 봅시다. 삼성이 자랑스러운 회사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저는 안 좋아하는 회사인데 왜냐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한 거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지들끼리. 삼성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20년 전인가 16억인가를 줬대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 근데 그게 지금 8조가 됐대나?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8조가 됐을까요? 뭐 그 편법으로 그냥 증여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각하죠. 자 일단 갑니다.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비밀스러운 정도는 이제 그 엄청나게 다르다 해놓고 어떤 큰 회사들은 아 인계진 리서치 이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관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냐면서 인 위치로 보면 됩니다. 원래 이런 연구 이렇게 돼요. 그 연구에서 이리 제너럴리 포지티브 어드밴티지 투 댐. 여기서 이시 가져오고 투 이하가 진주어가 돼요. 여기에는 투 이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전념을 합니다죠. 투 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그 큰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 여기서는 이익이 되는 건 뭐가 돼?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비밀로 하면 공개하는 것이 이렇게 나야 돼. 그럼 여기는 공개하는 거 이렇게 나야 된다고. 뭐 하면은 if done by small firms 조그만 회사들이 하면은 좀 더 나아. 여기서는 조그만 회사들과 관계가 없어요. 비밀이 아니면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To hold them behind the curtain. 그럼 여기서 지금 관용 표현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Hold them behind the curtain에서 여기서는 curtain이라는 얘기는 장막이죠. 장막 뒤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거. 여기서 댐의 개념은 저기 그 연구 자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커튼 뒤에 유지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구를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에 남만 들어가면 이게 답이 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 이런 식이 되버리니까 not curtain 이렇게 돼서 to undertake a highly confidential task. 뭐 하는 것이 undertake는 떠맡다, 수행하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undertake는 원래 떠맡다, 수행하다 하는 건데 떠맡다 하는 의미가 여기서는 carry out의 개념하고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 highly confidential task. 그래서 이 confidential한 것 자체가 이게 비밀스러우냐. 비밀스러운 과업, 무척 비밀스러운 과업을 떠맡을 때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진행할 때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니다 하는 거죠. 원래 이건 큰 회사, 작은 회사가 문제가 아닌 거고 Not to keep them distant from secret. 비밀로부터 이제 그 비밀로부터 그들을 멀리 유지하지 않는 것. 그럼 여기서 지금 부정 형태로 보세요. 그러니까 비밀로부터 거리를 그죠 유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에도 낱만 있으면 이거하고 의미상은 지금 똑같아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낫이 하나 있고 없고 부사 하나가 부정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그 답이고 아니고 이제 이런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To overtake our leading research team. Overtake라는 얘기는 따라잡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여러분한테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Undertake는 어떤 일을 떠맡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Overtake라는 얘기는 따라잡다 하는 거예요. 따라잡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른 주도적인 좀 앞서는 이라는 얘기죠. 주도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앞서는 연구팀을 따라잡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잡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다? 비밀이냐? 공개냐?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됐고요. 그래서 답은 이거였고 이거였고요. 더 내려와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 메인 프로세스 depending on such research 그러한 연구에 의존하는 이제 그 많은 그런 연구와 관련된으로 보세요. 의미상 그런 연구에 달려있는 이런 그 많은 큰 이 프로세스들이 과정들이 아 sort 이 과정이 추구되어진다 하는 거죠. so for 그러니까 so for라는 얘기는 seek for예요. 추구되어집니다. With complete secrecy. 아주 철저한 이 비밀로 행해진다 하는 거죠. 삼성이 무슨 반도체 개발하는데 철저하게 비밀로 추구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추구되어진다 그런 과정이. 뭐 할 때까지? Until the stage. 어떤, 여기서 이제 stage라는 얘기는 단계예요. 어떤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되죠. 출시를 판매할 때까지는 이라든가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이라든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어떤 상태, 어떤 시점으로 보면 돼요. At which
patent can be taken out. 여기서 patent는 특허권이죠. 특허권이 그 내져질 때까지, 그러니까 특허 받기 전에는 무조건 비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일 때 같은 이런 경우에 at 위치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at 위치에서 이 stage라는 것은 시점의 개념으로도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chemical industry. 이것은 적용되어집니다. 특히나 화학산업에서 특히나 적을 해요. 근데 그 화학산업에서는 이게 이제 이거와 같은 거고요. Chance discoveries play a much larger part. 여기서 chance discovery라는 게 우연한 발견이라는 얘기예요.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섞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만들어졌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 근거하냐는 얘기죠. 운에 근거한 발견이 훨씬 더 중요한 플레이어 파트,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그렇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than they do. 이제 이 발견이 그러는 것보다. 이 경우도 이제 이런 형태는, 여기서는 원래 이 질문을 문법으로 내기가 좀 괜찮은 질문이에요. they do에서 여기 they는 뭐냐면 chance discovery가 되고 play가 여기서 do로 나온 거예요. in physical and mechanical industry. 어디에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인으로 보면 되죠. 기계적인 어떤 산업에서 보다는 운빨에 대한 발견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산업에서 더 그렇다 하는 거죠. Many firms,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많은 회사들은 have great difficulty in obtaining technical or scientific books from library.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얻는데, 어떤 기술적인 혹은 과학적인 책을 도서관으로부터 얻는데, 그러니까 책, 기술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빌려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은, they are unwilling to have their names entered.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바라지 않으니까, 마지못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꺼이 하지 않으니까. 뭐를 하냐면은 그들의 이름이 기입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게 실제로 문법 문제로 아주 좋아요. 참. 원래 문법 같은 게 얘기 안 할까 했는데, 문법 문제로 일단은, 저라면 이 질문은 문법 문제로 일단 냅니다. As having taken out such book, 뭐 한 것으로서 기록되지 않기를, 그대 이름이 기록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죠. 책을 가져나간 것으로서죠. 무엇을 위해서?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요. For fear,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죠. The agent of other firm, 다른 회사의 스파이 정도로 보세요. 얘네가 should be able to trace, 추적할까 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for fear 다음에 that이 나오는데 that 다음에 여기서 이제 should가 나오는 이유는 이 놀라움이나 의외나 이럴 때는 조동사가 should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별로 못했을 수도 있고 추적을 할까 봐서 the kind of research. 연구의 종류를. 그러니까 they are likely to be undertaking.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령 이제 그 도서관에 딱 봤는데 책에가 삼성 무슨 연구소에서 책을 빌려간 걸로 도서 그 목록 대장에가 있다. 그런다면 다른 회사 직원이 딱 보고 삼성에서 이거 빌려간 거 보니까 이거 무슨 연구했구나. 우리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들통날까 봐서 그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단 이제 효과적인 면이었다. 하는 겁니다. 문법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 치면 문법에서 같은 경우는 더워서 인게이지드 해서 이놈이 이걸 수식 들어간다. 주격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하는 이 정도가 일단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 where냐 which냐 했을 때 in which에서 where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여기서 근데 is 가주 여기서는 to 이하가 진주어 이렇게 나오는 이제 형태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가 나오는 것은 이놈이 주어여서 아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이놈하고 같은 게 문법일 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대동사로서 수일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대동사가 일반 동사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수가 또 있는 거고요. 뭐 이제 have difficulty ing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have difficulty ing. 이런 거는 아는 거고. 여기서는 have 명사, 과거분사 이렇게 나오는 형태 정도. 원래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having taken에서 having PP가 된다 하는 거 이미 전에 빌려간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이제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가능하면은 문법이 그냥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습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16번에서 마지막 문장이 어디서부터인가 뭐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한번 이렇게 봐봐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Researchers have found. 그럼 연구원들은 밝혀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죠. 그죠? 어떤 연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 윗부분에서도 무엇에 관해서 어떤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연구의 그 과정이 여기에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다. 물론 이제 이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윗부분이 여기와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서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가봅시다. shame. 쪽팔림이죠. 쪽팔림. 아, 나 오늘 쪽팔렸어. 이런 거. 예, 좀 이제 그 창피하다는 것이 works to restrain behavior.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 부분만 봐도 대충 감은 잡혀요. 여기서 이제 works는 창피함이 일한다 그러면 안 돼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그 봤을 때 이 창피스러움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restrain behavior.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 했으면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는데? 행동을 억제하는 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 저기 가서 저 꼬마 햄버거 먹고 있는 거 좀 뺏어와.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쪽팔리게 어떻게 그걸 뺏어오니? 그러는데, 이 쪽팔림을 모르는 놈은 그냥 뺏어와요. 그죠? 그래서 행동에, 쪽팔림이 결국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랬어요. 첫 문장을 딱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목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라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자체가 그냥 일이 가겠다 하는 거예요. 우선 가봅시다. 대란하고 프로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억제하냐 하면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사회적인 환경에서의 세팅이라는 얘기는. 또서 그래서 allowing a child to feel in.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가 뭐 하더라도 to feel in and get the helpful benefit of belonging. 그래서 애가 결국 어쩌도록이냐면은 애가 뭐 하도록 허락을 해줘? 여기서는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속감이라는 건전한 이익을 얻고 그 안에 어울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형이죠. 제목형.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들과 관련된 특정함으로서 애들의 사교성을 위한 쪽팔림의 필요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분 받다 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쳅시다. 이 사람들은, 연구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답. In order to achieve optimal growth. 적절한이죠. 최적의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과 발전이죠. 인간으로서. 그럼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애가 제대로 적절하게 성장을 하려면은 애는 가끔 쪽팔림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shame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봅시다. Need enough nourishment for optimal growth. 여기서 이제 optimal growth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건 육체적인 성장의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nourishment 이렇게 나오니까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이렇게 된 거고요. Need not restrain any behavior, if not shameful.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면은 어떤 행동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지금 단어는 적절하게 들어갔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Need not suffer shame. 쪽팔림을 겪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Until they become adult.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럼 어른이 될 때까지는 쪽팔림 몰라서 성인 될 때까지는 나쁜 짓 다 하죠. 쪽팔린 짓 다 하고 다녀. 아니고요. The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his community. 그의 이 공동체, 그의 사회, 속한 사회에 대한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소속감 얘기가 아니에요. The small dose of shame.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그래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도우즈라는 개념 생각을 해요. 이 도우즈라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가 돼요. 일의 복용량이에요. 한 번 한 번 약의 복용량이 됩니다. 약간 양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약간 양의 수치심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수치심을 겪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Beginning in early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답은 이제 이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목형이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어휘 부분에서 결정을 해줘요. 제가 냈던 가능하면 표현이 재밌는 곳이라는 거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중간 가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special when they are children, 특히나 이제 그들이 어렸을 때 tend to do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해요. 쪽팔린 것도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To be accepted and loved by their family or group, 그들의 그룹이나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결국 이제 사회성,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한다. When they are ashamed, 그들이 좀 쪽팔려지면, 누군가가 이제 쪽팔리게 만들면 이렇게 된 거죠. They know that. 그들은 알죠. Their behavior is not acceptable. 그들의 행동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또 대디아라는 걸 또 알아요. They could risk losing approval. 그들이 동의를, 잃을 위험성이죠. 어떤 찬성을 잃을 위험성. 찬성과 무엇, 사랑을 잃을 위험성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안다 하는 거죠. 어쨌을 때, if they continue that behavior, 그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 하면, they list an appropriate behavior to win the approval. 그들은 제안을 하죠. 부적절한 행동을 제안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단어로 간다 했을 때, 뭐 하겠어? To win the approval and love all children so desperately need. 모든 애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렇게 되죠. 모든 애들이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게 수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게 이제, 얻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제안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수치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것의 어떤 효과,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제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 말았다 말다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단어에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shame이라든가 이 단어를 다시 바꿔준다 했을 때 가령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꾸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는 뭐 그 뒷시간으로 일단 넘기겠습니다.